안녕하세요. 제이슨 류닷넷 류청희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실질적 플래그십 모델이면서 폭스바겐이 만드는 SUV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이죠. 투아렉 R라인을 시승합니다. 투아렉은 폭스바겐 SUV 라인업의 터줏대감이죠. 군용차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일티스를 제외하면 일반 시판되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처음 선보인 모델입니다. 투아렉이 처음 나왔던 것은 200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미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세대 교체도 몇 번 이루어졌고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모델은 3세대 모델이고 3세대 모델이 나온 지도 벌써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미 신형 투아렉이 작년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에는 국내 판매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투아렉 R라인은 좋게 얘기하면은 한 세대의 투아렉 중에서 가장 숙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끝물인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투아렉은 폭스바겐 그룹의 어떤 중대형급 SUV의 기틀을 마련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폭스바겐은 여전히 중요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브랜드고, 그 브랜드의 중요성,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에 걸맞게 상당히 잘 꾸며놓은 모델로 만든 것이 투아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브랜드의 여러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을 남겨있고 꾸밈새도 고급스럽게 꾸민 그런 모델이 투아렉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델 수명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기인 만큼 나온 지가 오래된 티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첨단 느낌을 주는 차는 아닙니다. 국내에 출시된 지는 벌써 4년이 흘렀고요. 글로벌 데뷔한 지는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거치긴 했지만은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고요. 실내는 대담한 선을 주로 써서 외부 모습과 거의 비슷한 분위기를 줍니다. 폭스바겐 브랜드 차들 기준으로는 약간은 고급스럽게 꾸미긴 했지만은 상위 브랜드인 아우디와의 차별을 위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진 않았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소재들을 쓰면서도 값싼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몇 가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값싸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장비 구성, 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위 브랜드인 아우디 Q7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을 꼽자면 LCD 계기판과 13인치 크기의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의 차이만 조금 날 뿐이지 실질적인 구성은 Q7과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R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시트에는 약간 카본 느낌이 드는 그런 재질을 좀 더하고 등받이에 R 로고를 넣었습니다. 시트 크기는 뭐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는 분들도 편안히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고요. 앞좌석 모두 전동 조절이 가능하지만은 동반석보다는 운전석의 조절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즘 나오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 기어 셀렉터를 쓰면서 센터 콘솔, 센터 페시아 이런 부분의 수납 공간들을 많이 마련을 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뷔한 지 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신 필요한 것들은 뭐 웬만큼 갖춰놓고 있고요. 물론 덩치가 이 정도 되는 차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은 컵홀더도 사이즈가 비교적 넉넉한 편이고 셀렉터 앞쪽에 덮개가 달려있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가로로 놓기에 충분한 정도의 크기의 수납 공간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달려있고요. 대신에 운전자, 탑승자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12V 시가잭이라든가 USB-C 타입 충전 포트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옹색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앞좌석 사이에 있는 센터 콘솔의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덮개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지만은 너비와 이 길이에 비해서 안쪽에 어떤 수납 공간 자체의 깊이는 그다지 깊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판매되는 투아렉의 엔진은 한 가지입니다. V6 3000cc 디젤 터보 엔진이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폭스바겐 그룹의 V6 디젤 엔진 주축을 이루고 있던 엔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개선한 엔진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업데이트는 SCR 시스템,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시스템을 요소수를 두 번 분사해서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배기 계통에 SCR 시스템을 하나만 둬서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했는데 이 트윈 도징 시스템은 SCR을 두 개를 둬서 상당히 폭넓은 영역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SCR 시스템을 두 개를 단다는 것은 전체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디젤 엔진의 배출가스 특성을 좀 개선함으로써 디젤 엔진의 수명을 좀 더 길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디젤 엔진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수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폭스바겐 그룹이 이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상당히 디젤 엔진에 대한 많은 좀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배출가스 특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면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전동화라든가 가솔린 엔진의 하이브리드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여전히 디젤 엔진의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개발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승하고 있는 투아렉에 올라가 있는 V6 3000cc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이 286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61.2kg입니다. 차의 덩치라든가 무게,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출력 이거는 충분한 힘을 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토크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을 얹어야 한다라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그냥 알맞은 형태의 알맞은 출력을 내는 그런 엔진을 얹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디젤 엔진 고유의 어떤 단점들, 저회전에서의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주행 감각 측면에서 이 엔진이 주는 장점들은 뚜렷합니다. 비교적 낮은 엔진 회전수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런 설정 덕분에 출발을 하자마자 비교적 시원하게 가속이 이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를 얹어서 출발할 때 가속에 조금 답답한 느낌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차들도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스타터 제네레이터의 토크가 높기 때문에 엔진과 합세를 했을 때에는 비교적 낮은 배기량의 엔진을 얹었을 때에도 상당히 매끈하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투아렉의 V6 T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잡한 기술을 쓰지 않고 이 디젤 엔진의 특성만을 가지고 비교적 힘차게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진동 특성 이런 부분들도 4기통 디젤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랑가랑한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뒤에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입니다.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폭스바겐의 아래급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뼈대부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 굴림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더하는 그런 식으로 SUV를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그와는 달리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성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주행에서 아쉽지 않을 정도의 힘을 내는 그런 정도의 여유 있는 가속감,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 뒤에도 비교적 낮게 유지되는 엔진 회전수, 정속 주행하다가 추월을 위해서 가속할 때에도 힘차게 속도를 붙여나가는 이런 특성들이 투아렉의 성능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ZF제, 8단 자동 변속기 이런 것들도 이 영리한 기어비 구성 그리고 매끈한 변속 감각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주행 질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주행거리가 28,800km 정도 되어 있는 비교적 주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차인데요. 저속에서 간혹 변속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을 때 약간 충격이 오는 경우들은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스포트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에도 약간씩 변속 감각이 빨라지면서도 상당히 깔끔하게 변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차분하고 나긋한 승차감이 폭스바겐 브랜드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폭스바겐 차들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스티어링 반응이나 핸들링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차체 위아래 움직임, 요철을 넘을 때, 지날 때, 또 위쪽으로 움직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의 어떤 반응들이 앞뒤가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도 승차감을 좀 더 세련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스티어링 반응과 핸들링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덩치 큰 SUV, 특히나 지상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모델이면서도 스티어링을 조작할 때 차체가 이제 기울면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차를 다루는 느낌, 어떤 엑셀러레이터 조작이라든가 브레이크의 담력, 그리고 스티어링 조작할 때 차가 따라와주는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의 자연스러움은 전체적으로 좀 높은 수준의 어떤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데에서 여전히 폭스바겐의 저력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구동계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폭스바겐이 사륜구동 시스템에 붙이는 포모션이라는 이 상표명은 투아렉에서는 거의 강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 사륜구동 시스템의 작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직접 체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구동력의 앞뒤 분배 이런 특성들을 시스템이 알아서 조절을 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는 주행하는 동안에 뒷바퀴 굴림 차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필요할 때에만 앞바퀴로 구동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륜구동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은 그렇게 뚜렷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쓰고 있으면서도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서 에어서스펜션에 상당히 높이 차 자체의 지상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지만은 오프로드에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저속 기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낮은 단 기어비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ESP의 브레이크 제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험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오프로드 모드로 설정을 하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험로에서 주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죠. 서스펜션은 일반 주행 모드일 때보다 오프로드 모드 그리고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로 놓았을 때 지상구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오프로드 플러스 모드로 놓았을 때에는 지상구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긴 차체, 긴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지만 어느 정도 험한 조건에서도 충분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속 주행이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 말이죠. 물론 스프링을 상당히 늘려놓는 그런 상태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승차감은 뭐 약간 그런 상황에서는 들썩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차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 승차감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에어 서스펜션을 갖춘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오프로드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에도
엔진 회전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저속으로 홈런을 주파할 때에는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선택을 하고 수동으로 따로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자연스럽고 쉽게 비포장 구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에서는 오르막에서는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홀드해서 재출발할 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고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지는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험하지 않은 오프로드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잘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에 특화된 기술이나 성능을 자랑하는 브랜드의 차가 아닌 모델 중에서는 높은 수준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회전 토크가 높다는 디젤 엔진의 특성도 그런 오프로드 주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내 공간은 정숙성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물론 저속에서는 디젤 엔진 특유의 어떤 가랑가랑 소리들이 실내로 전달되긴 하지만은 귀에 거슬리는 어떤 고주파의 소리들은 걸러져서 상당히 낮은 톤의 소리만 적당한 양으로 들려오도록 그렇게 잘 조율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속에서 움직일 때 주차 센서들의 어떤 민감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주변의 장애물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상당히 경고음이 실내에 시끄럽게 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아쉽게 느껴지는 점은 이 정지했을 때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해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릴 때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시동이 걸리는 순간에 토크가 걸리는 이런 느낌이 좀 차를 약간 흔드는 그런 느낌들이 종종 느껴집니다.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이런 구간에서 자주 시동이 꺼졌다가 켜질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거슬리게 느낄 수 있고요. ADS 기능도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까지 결합한 트래블 어시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과 관련된 기능 그리고 가속과 감속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능들 이런 분들까지 골고루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한 범위 안으로 조절을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면서 앞쪽에 있는 차가 주행 차로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들어올 때 이럴 때 작동하는 것들이 아주 급격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측하는 사람이 예측하는 수준에 맞춰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에 개입하는 특성의 어떤 자연스러움이 그럼 최신 느낌에 가깝지는 않지만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어떤 전방차에 대응하는 그런 기능들은 세련되게 조절이 되는 것이 좀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투아렉을 사서 쓰시는 분들 상당수는 시내 주행을 주로 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그런 주행 환경에서 운전을 주로 하시게 된다면은 이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 저회전, 저속에서 느껴지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들이 조금 거슬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투아렉은 컨셉 자체가 조금 더 장거리 주행 그리고 다양한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SUV의 특성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떤 장거리 주행 때 주유를 자주 하지 않고 한번 주유해서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성 그리고 낮은 엔진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연비의 효과 캠핑카라든가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그런 조건들에서 디젤 엔진이 갖고 있는 높은 토크가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쓰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내 SUV 소비자들의 성향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은 정말로 이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소비자들이 있는 만큼 정말 이 차의 컨셉과 맞는 조건에서 차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시승차를 처음 받아서 운전을 시작했을 때 연료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서울, 부산을 한 번도 주유하지 않고 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료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장거리를 정속 주행을 하면서 낮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효율이 높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실내 공간에 뭐 가족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태우고 뒷좌석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장거리 주행이 많은 그런 분들께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투아렉도 R라인 모델 정도 되면은 값이 1억 원이 넘어갑니다. 폭스바겐 브랜드에서 내놓는 차들 중에 가장 비싼 모델이죠. 요즘 워낙에 프로모션을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 투아렉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이전부터 투아렉은 뭐 차의 어떤 특성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간 좀 투박하고 오래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더라도 주행 특성, 주행 질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디지털 기술, 최신 장비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어떤 운전의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고 실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측면을 갖고 있는 지금의 이 투아렉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투아렉 R라인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뮤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